오늘은 황해수의 주력 종목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해수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율촌화학과 ST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더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어떤 반도체 업황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감, 그리고 이에 따라서 내년 실적이 이제는 조금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약 10개월 정도가량 계속해서 그 주가를 억누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장 예상보다 반도체 업황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DRAM 가격이 내년 1분기에 바닥을 형성할 것이라는 그 예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는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기대감이 확산되는 초기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 반도체 가장 글로벌 1티어 업체로서 지금 반도체 업황이 개선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년 같은 경우 반도체 공급 제약이 최근에 미국 그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내 반도체 투자를 제동을 함으로써 시안 공장의 세 번째 랜드의 신규 라인 투자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이 내년에는 상당히 시장 예상보다 더 크게 타이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시 한번 그 반도체가 공급자 우위의 산업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현재 가격이 여러 글로벌 반도체 업체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포트에 담으셔도 나쁘지 않을 가격대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율촌화학을 말씀드리겠는데, 율촌화학 같은 경우는 그 농심의 그 농심홀딩스가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포장재, 특히 과자와 라면 포장지, 상자 포장재 부분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포장재 쪽에 어떤 그 계속해서 꾸준한 캐시카우가 들어오게 되면서 매년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포장지 사업이 해외 부분, 특히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어떤 캐파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서의 캐파 증설이 나타나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그 현재 30%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그 배터리 파우치 필름,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도 국산화를 성공을 하면서 이제는 어떤 테스트를 어느 정도 통과를 하고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로서의 성장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